자, 이어서 심화 학습의 내용으로서 금필 용적률, 연면적,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 이거 시험에 꼭 나오니까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여러분의 실력은 쑥쑥 자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금필율 그리고 용적률 이둘다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거죠. 그래, 주어진 대지가 있다. 그때 주어진 대지가 있을 때게요. 주어진 대지 속에서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 이 밑바닥을 건축 면적이라고 하죠. 이 건축 면적의 크기를 규제하자는 것이 건필이고요. 그리고 용적률은 이 적자가 쌓을 적이죠. 그래, 용적자가 얼굴형이에요. 건축물의 얼굴은 지상에 노출되고 있는 부분만 얼굴이라 생각하면 돼요. 지하층 얼굴 아닙니다. 그래서 지상에 노출시켜서 건물을 층층 올때그 규모를 규제하자는 것이 용적률입니다. 그리고 이 폐자가, 건필일 때 폐자가요, 덮을 폐입니다. 그래, 무엇으로 덮는 거냐? 건축면적으로 덮는 거예요. 뭘 덮으냐? 이 하나의 대지가 있다면 이 대지 면적을 덮은다 이 말이죠. 그래, 이 대지 면적이요. 여러분이 이땅 주인이다. 대지 면적이 예컨대 1000제곱미터다. 이렇게. 이때 이 대지 소유자 자기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여기 돈 있고 그러면 이 건축 면적 확보할 때게요. 이 밑바닥 있잖아요. 건축 면적. 이걸 확보할 때 여기다 통째로 다 넣어가지고 대지를 덮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서 건폐율 제도가 있는 겁니다. 아까 용도별로 건축물 용도도 제한하고 건폐율 높이, 용적률 다 제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도별로 그 수치를 딱딱 정해서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 대지가요, 만약 제 1종 전용 주거적이 있다. 아니면 이게 자연 녹지가 있다. 아니면 이 대지가 계획관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용도적이거든요. 용도적 명칭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때 우리 법에서는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에 있는 대지 경우는 그 대지에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할 때이 건폐율 최대한 도는 50% 이하만 허용하겠다라고 규제합니다. 건폐율 최대한 도는 50% 이하다. 이걸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제하고 있어요. 자연녹지역은요, 20% 이하만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초과하면 안 돼요. 계획관리역은요, 40% 이하만 허용하겠다. 이렇게 규제합니다. 건폐율 최대를 딱딱 용도지별로 정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 대지가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다면,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때, 밑바닥인 건축면적을 얼마까지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 대지 면적을 덮을 때, 이 대지 면적 1000이 있는데 이 건축물을 건축해서 덮을 수 있는 면적은 최대 50, 이 폐자가 덮을 폐라고 했죠. 건축 면적 가지고 덮을 수 있는 비율이 50% 이하다 그랬으니까 대지 면적이 1000이라면 여기다 건축 면적 이렇게 확보함에 있어서 최대가 500제곱미터입니다. 이걸 초과하면 건폐를 초과해서 위반 건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초과하면 위반건축이니까 공사 다 끝나고 나서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시키면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죠. 그러면 사용 못합니다. 자, 그래 이때 500제곱미터 이걸 건축면적으로 이렇게 확보해서 이게 건축면적으로서
이 대의를 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대가 500으로만 덮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500종부터는 여백이 발생하죠. 여러분이 이 대지 소재다 그러면 500만 건축 면적을 합해서 건물 세워서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500은 여백으로서 빈 땅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건축물로 덮으면 그 자체가 또 이반이 되니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인접 대지 소재도 똑같이 그런 규제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대지 소재도 같은 용도지라면 바로 최대 500종부터 건축면적 확보해서 그 대의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백이 500 이렇게 남죠. 500. 여기도 500 남고요. 그러면 어때요?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여백이 발생해서 나름대로 통풍도 양화하고 햇볕도 각각 건축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서 연쇄적 확산, 화재가 발생할 때 연쇄적 확산을 방지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건폐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그런 게 바로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토지 이용할 때 서로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렇게 규제하는 이유는 공공운율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만약 이 대지가 자연 녹지가 있다, 이게. 여러분이 대지 소유할 때, 이 자연 녹지가 있다면, 건축 면적은 최대 20% 이하밖에 안 됩니다. 건폐율은. 그래서, 건축 면적은 500까지는 안 되고요. 200까지만 확보할 수 있지, 이렇게. 200점부터. 그럼 800은 빈 땅으로 나눠야 되겠죠. 200까지. 만약 이 대지가 계획까지 있다면, 건축 면적은 400점부터까지 확보할 수 있죠. 400. 40%니까. 그래서, 이 건폐율이 숫자가 크다. 그러면 그만큼 대지 안에 건축면적 확보할 때 커질 수가 있고 토지 용도가 높아지니까 땅값은 비쌀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연 녹지가 있다. 그러면 건축면적이 얼마 확보 못 되니까 여백이 몽땅 남으죠. 땅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땅값이 쌀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자, 이와 같이 건폐율이라는 것은 바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비롯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대지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건폐율이 50% 이하 적용되게 될때 아까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은 얼마까지만 최대 확보할 수 있다? 500, 500까지만. 나머지 500인 땅은 건축 면적 확보하지 못하고 그냥 빈 땅으로 이용해야 되겠죠. 이때 500을 꼭 확보할 의무는 없고 500점부터를 건축면적 확보할 때 초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록 건폐율이 50% 적용되는 최단도 제1종 전용 주거지에 있는 대지 경우 건축면적 확보할 때는요. 500 확보하지 않아도 되죠. 500을 잡든 400을 잡든 500을 초과하자만 된다. 500 이내 범위에서 이용하면 되니까 이것도 이해해 두십시오.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게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인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의 대지에다 뭐두동 이상을 세운다 합시다. 두동 이상의 건물을 이렇게 올린단 말입니다. 그때 이게 200 건축 면적? 그러면 400 확보해 버렸죠. 그리고 얼마만 이제 확보해서 건물을 올 수냐? 100만. 그래서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물이 두동 이상에 들어간다. 한 동, 두 동, 세동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건축면적 다 합계 가지고 건폐를 적용받는다. 각각이 아니다. 하나의 대지 안에 두동 이상에 들어가면 건축면적 이걸 건축면적 합계라는데 합계로서 그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한 건폐율은 그 대지를 이용할 때에 건축면적의 크기를 규제하고자 한 만큼 토지의 수평적 이용을 규제하는 것이죠. 수평. 야, 이 정도만 이용해라라고 수평적.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 건축면적 잡아가지고 건축물을 층층 올린다 합시다. 이렇게 층층 올릴 때 이렇게 층층 올리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림이 좀 그러네. 이렇게 층층 올린다. 이때 층층이 올릴 때에 마음대로
끝까지 뭐돈 많다고 해서 쭉 올릴 수 있느냐? 그래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서 용적률을 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적률은 건축물의 수직적 규모를 규정했다. 이거 올릴 때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한계가. 그래 용적률을 적용하게 되는 이유는 건축물의 수직적 규모를 규정했다. 수직적 규모를 규정하고요. 수직적 규모, 입체적 규모를 기재해서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자, 조건면의 건폐율을 공부했죠. 건폐율이란 것은 바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건폐율은 바로 기준 목적이 건축물의 수평적 규모, 수평적 규모를 규제하겠다 해서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반해서 용적률은 바로 이 대지 면적에 대한,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연면적 비율을 말해요. 그래, 예컨대 이렇게 대지가 있다. 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그런데 이 대지의 건폐율 최단도가 50% 했다. 그러면 아까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은 500제곱미터까지 확보할 수 있죠. 건축 면적 최대 확보했다 합시다. 이 건축 면적하고 각층 바닥 면적 크기를 똑같이 해서 주택 올린다 가정해 볼까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크기로 올릴 때게 무한정 올릴 수 있다 없다? 없도록 규제하겠다는 거죠. 그게 뭐다고요? 용적률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층층 올릴 때게요 그래 이 500제곱미터 층층 올린다. 주택으로 올린다 이렇게. 주택 4층짜리 올렸다 합시다. 이때 이 건축 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크기, 건축 면적하고 각층 바닥 면적 크기를 동일하게 해서 주택을 올린다 합시다. 건축 면적하고 똑같이 각층 바닥 면적 크기를. 그때 무한정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해서 용적이 있는 겁니다. 용자가 얼굴용, 적자가 쌓을 적. 그래서 건축물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얼굴인데요. 얼굴을 층층이 올릴 때 일정한 한도까지만 올리도록 규정했다는 거죠. 이게 용적률입니다. 이때 이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이요. 바로 200%라 합시다. 200%. 용률 최단도가 200%다. 그러면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확보 가능한 최대 연면적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대지 면적의 두 배까지만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때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여기 봅시다. 이게 각층 바닥 면적 있잖아요. 각층 바닥 면적이 이렇게 500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각층 바닥 면적을 쭉 연결해요. 연결해 보니까 그래서 합계를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연면적을 합니다. 각층 바닥 면적을 싹 합산한다. 이걸 말한다고요? 연면적을 한다. 알아주셔야 돼요.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가당면적 합계다. 이게 뜻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주십시오. 그래,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이걸 연면적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 연면적이 얼마다고요? 이거 다 주택이라 합시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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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그러면 연면적은 4호 20에서 2000 정도죠? 자, 이 대지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이 200%다. 그러면 바로 이 대지에 따른 대지 면적이 1000일 때 얼마까지만 이 연면적 확보할 수 있냐? 아까 했죠. 이 대지 면적이 1000인데 거기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200%라면 이 대지 면적의 2배까지만 연면적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 이렇게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로서 이렇게 100% 곱해 주는데, 이때 대지 면적이 1000 정도 됐다. 그 대지의 정도는 용적률이 200%로 한도가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이 대지 면적의 2배까지만 연면적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1000의 2배는 2000 정도다. 그래서 이 주택으로 이렇게 순수하게 건축에 들어갈 때 용적률이 200%로 한도가 딱 정해지면 딱2000 정도 다 확보했으니까, 여기다 더 층수를 올리게 되면은 500 정도 올렸다. 그러면 이건 연면적 2500 정도가 돼버리죠. 그러면 허용하는 용률을 초과해버렸습니다. 초과했으니까 이건 이방건축이 되어서 공사 다 끝나고 건축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하더라도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아요. 그러면 사용을 못하죠, 이방건축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 건축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이때 용적률을 통해서 규제를 하자는 것은 이렇게 지상에 노출시켜서 건축물 얼굴을 크기를 만들 때만 그 크기를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자가 얼굴형인데요, 건축물에 있어서 얼굴이 아닌 것은 용적률을 통해서 규제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건 마음대로도 건축이 된다, 그건 빼주겠다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용적률을 산정할 때, 이걸 산정이라고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용적률 산정 시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에는요, 아까 이 연면적 정의에서 제외시켜주는 게 있어요. 이건 빼주겠다. 그래서 용적률 산정 시그 면적을 빼줄 테니까 마음대로 많이 좀 확보해라, 이거죠. 뭘 빼주냐? 바로 이 지하층. 지하층은 토지 용도를 높이는 행위니까 지하층은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서 지하층이 차지하는 면적은 제한합니다. 빼줘요. 이거 얼굴 아니죠, 건축물 얼굴 아니에요. 그래, 만약 이 친구가요, 이 지하에 따라 이렇게 여기 지표면인데 지하에다가 이렇게 땅속으로 지하층을 넣었다. 그래서 500 잡고 지하층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500점부터는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계산할 때 제하니까 이건 500은 들어가지 않아요. 지하층은 제해줍니다. 뭐할 때? 용적률 산정할 때, 분자를 계산할 때. 그래, 원래 이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 연면적은 만약 지하층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포함돼요. 이때 각층은 지하층까지 다 포함하거든. 지상층, 지하층 다 의미하니까. 그래, 그냥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때는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지하층, 지상층 다음에 다 합해서 연면을 계산해요, 바닥면적 합계. 근데 무엇을 하고자 할 때는 연면적 계산할 때에 지하층의 면적은 빼주느냐? 용적률을 산정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용적률 산정 시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죄. 그 다음에 지상 부속 용도의 주차용의 면적이 있다면 그 면적도 제 주차장, 지상 부속용, 부속용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P는 안전구역. 그리고 대피 공간. 이것들을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있다. 이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선 제한다. 이 네 가지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암기할 때 G, 피, 피, 제 이렇게 지, 주, 피, 피, 제. 그래, 거기 보십시다.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 마지막에 취해, 지상 부속 용도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마지막에 취해,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이나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나 안전구 면적 제, 건축물을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 제, 여기까지 알아주십시오. 이걸 말한다고요? 지주 피피 제. 이네 가지 면적을 제해주면 건축주는 더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연면적도 꼭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 용적률을 계산하게 될 때에 만약 여기 지하 1층이 있고요. 지상에 여기부터 지상층인데 지상 1층은 바로 부속용도의 주차장이 들어갔다. 부속용도. 부속용도 주차장. 그리고 2층 주택, 3층 주택, 4층 주택, 여기도 5층 주택. 그리고 각층 바닥면이 다 500씩 잡았어요. 이랬다 합시다. 그러면 이 경우 이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냐? 그러면 연면적은 지하 1층부터 지상 끝층까지 다 바닥면적을 다 찾아가지고, 바닥면적이라고 생긴 것은 각층에 있는 바닥면적 다 찾아가지고 합계를 하면 되죠. 지하층의 바닥면적, 지상층의 바닥면적 싹 합해요. 합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서 바로 5, 6, 30, 3천 정도죠. 이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냐? 그러면 3천 정도입니다. 그런데 야, 이 건축물 용적률 산정을 함에 있어서 연면적 얼마냐? 그러면은 어때요? 지하층은 무조건 제. 지상에 있는 것중 아까 세 가지는 제한다고 그랬죠. 부속 용도 주차장 있다면 제. 나머지 없죠, 이제. 제할 거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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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니까 오, 하나, 둘, 셋, 넷 해서 4, 5, 20. 그래서 이것만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으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3번 각종 시설과 사업 등이 나와 있죠. 기반시설, 그 다음에 광역시설, 도시군객시설, 도시군객시설사업, 도시군객사업, 도시군객사업시행자, 공공시설, 공동구. 자, 여기에서도 이 32회 때도 시험이 나왔고 31회 때도 나왔고, 그래서 이 12번 보면 기반시설 보시죠. 기반시설은 32회 시험에서 꼭 나온다 해서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도 서너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시간 많을 때이 기반시설 박스 안에 그 종류가 많기에 7가지로 대분류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일상생활할 때 이용하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 이걸 기반시설인데, 이런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뜻을 말하려면 그 박스 안에 있는 걸다 말해야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기반시설은 박스 안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게 뜻이에요. 이 시설은 종류가 많아서 다시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을 추려서 7가지를 분류해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 교통시설, 공간,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 그 다음에 바로 이 방지시설, 그리고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술 쭉 나와 있죠. 유통검수 쭉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께서는 7번, 이 환경기출시설은 지금까지 3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험에서 32회 시험에서 나왔지만 그전에도 2번 나왔어요. 그래, 꼭 나온다 했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환경기출시설은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생활시설 중, 기반시설 중, 그 오염물질 갖다 버리게 하지 않은 시설입니다.
이 오염물질을 아무데다 버리면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질 오염과 토양 오염, 그다음에 대기 오염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을 위협해서 우리 모두가 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야, 쓰고 버릴 건 여기다 버려가지고 환경을 보존하자. 이런 시설을 환경 기초 시설이라 하는 것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바로 우리가 물질 버릴 때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썼다 버리죠. 차는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폐차장에다 버립니다. 그리고 물은 집에서 쓰고 어디다 버립니까? 하수 가야 되죠, 하수도. 그리고 빗물이 막 여름에 장맛비가 오면 엄청난 쓰레기를 몰고 강가로 가고 날칩니다. 그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빗물 다 들어오게 해서 더러운 거딱 정리하고 깨끗한 거 다시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 빗물 저장 그 이용시설이 있어요. 빗물 처리 및 이용시설이. 자,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시설 있잖아요. 이 다섯 가지밖에 없는데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은 좀 달달달 해야 돼. 근데 달달달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애월대교 폐폐, 수수, 빗물 하면 끝이에요. 폐폐, 수수, 빗물이 바로 환경 기초 시설이더라. 폐가 뭐냐? 폐기물 처리 재활용 시설. 폐가 뭐냐? 폐차장. 수가 뭐냐? 수질 오염 방설. 또 수가 뭐냐? 하수도,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건 위생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하여 설치해서 이용되고 있는 기반시설인데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시설을 자주 이용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종합 우리 시설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 아무 데서 돌아가시도록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전염병이 확산돼서 생존자의 보건위생을 위협해버립니다. 전염병 확산이 발생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장사시설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돼지 잡을 때게요. 아무 데서 잡아가지고 처리하면 이게 전염병 확산을 또 일으킨단 말이죠. 그럼 우리 인간의 생명을 바로 위협해버립니다. 이 코로나19도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축장도 결국은 우리 보건위생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하여 이용하는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는 보건위생시설이구나. 뭐가? 첫째, 종합우류시설. 둘째, 장사시설. 셋째, 도축장. 그 다음에 이제 보건위생시설은 그렇고요. 방제시설 봅시다. 방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재해를 예방하자는 시설입니다. 재해를 예방하자, 이걸 말한다고요? 방제시설이죠. 그래, 방제시설은 이 하천 있잖아요. 하천, 강이 있잖아요. 막 낙동강, 섬진강, 한강, 이런 거다 하천이거든. 이 하천은 우리가 잘 관리해가지고 여름에 홍수가 지지 않도록 장맛비가 범람하지 않도록 하에서 만들어 놓고 있는 재해를 예방하자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하천은 방제시설인데 하수도하고 헷갈려서 안 된다. 하수도는 환경기시설, 하천은 방제시설. 이두 가지가 아주 헷갈리고 그러니까 잘 비교 드시고요. 그다음에 이 물이 여름에 동시에 막 빗물이 지나가면 산사태 발생이 많이 나죠. 이런 것들이 다 재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빗물을 딱 가둬가지고 재해를 예방하자. 이게 저수지예요. 유수지, 물 웅덩이를 딱 파놓습니다. 이런 게다 방제설입니다. 방제설. 그래서 저수지, 유수지, 하천 이런 것들이 방제설이구나. 그다음에 방방방방 이게 다 방제설이죠. 물을 막자, 방수시설. 바닷물을 막자, 방조시설. 바람을 막자, 방풍시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다, 설비 있죠? 방풍 설비.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방화 설비. 그래, 이런 것들은 방지설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유통 공업설 보면은, 유통 공업설은, 그말 그대로 뭔가 유통시키고 공급하는 겁니다. 유통 업무 설비는 말 그대로, 유통 공업설이고요. 수도 설비. 그 다음에 전기 설비, 수도 설비는 수도 파이프라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설비는 전기선, 전기를 공급하죠?
수도는 수도 설비, 수도관은 수소문을 공급하죠. 가스 설비는 가스관은 가스를 공급하고요. 열 공급 설비, 그 지방 난방공사에서 열을 공급해서 난방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다 공급 설비예요. 유통 공급 설비. 방송 통신들도 전파를 유통하고 공급하니까 방송 통신들도 유통 공급 설비. 공동구. 이 전선이니 수도관 이런 것들을 지하에다가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땅속에 도로 밑에다 묻어놓고 있는 것이 바로 공동구인데, 이 공동구에도 역시 수도관이 수용돼 가지고요 물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공동구도 유통 공급설이죠. 우리 시장 통하면 많은 물건들이 유통되고 있죠, 시장. 그래서 시장도 유통 공급설비예요. 그다음에 유류 저장 및 송유 설비도, 기름을 저장해서 공급하니까 유류 저장 및 송유 설비도 유통 공급 설비다, 시설이다, 유통 공급 시설이다. 4번 공공문화 시설 있죠. 그 학교, 공공청사, 문화 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 직업훈련시설, 청소년시설, 이거 다 공공문화 시설이구나. 자, 2번 공간시설. 공간시설은 건축물이 그 여건 텅 비어 있다, 공간이 보인다, 이렇게. 그래서 공원, 유원지, 녹지, 공공공지, 이렇게 네 가지에다가 다섯 가지, 광장까지. 이렇게 해서 공간시설은 다섯 개가 있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이 광장 다 아시죠? 공원, 녹지, 녹지 공간 있죠? 나무 심어놓은 거, 건물 거의 없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공간세입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공공청사, 뭐 시청 건물 이런 것들이, 도청 건물 다 이런 게 공공청사 아니겠습니까? 경찰서 같은 거. 이 공공청사는 바로 공공 문화 체육시설로 분류가 돼 있죠. 공공 문화 체육시설. 그런데 공공공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공공공지는 이렇게 원래 밭이, 여러분 그 밭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 땅이 있었는데, 여기다 도로 설치하려고 이렇게 땅을 시에서 이걸 협의 매수하고 안 되면 수용해가지고 도로 만들었습니다. 도로 만들었는데, 여기 도로 만들고 이거 좀 여백 생겼죠? 여기 시민들 여기 이렇게 인도 만들어가지고, 인도가 이렇게, 인도 이렇게 하고, 여기 여백 좀 남았죠? 이 시유지인데, 여기 시민들 보고할 때좀 쉬쉬라고 좀 조경도 해놓고 벤치 이렇게 설치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꽃나무 좀 심어놓고, 꽃. 이것 보러 공공공지라고 그래, 공공지. 공공지. 이런 공공공지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공지는 공간시설이다. 공공청사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이렇게 두 가지를 꼭 구분하십시오. 그래, 건물이 거의 없는 공간을 공간시설인데,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가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교통시설 있죠. 이 교통시설은 뭐 그대로 차량, 그다음에 그 전동차 이런 것들이, 비행기 또배 이런 것들이 그 관련된 것들이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기회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것들 다 교통시설이 한다. 자, 여기까지를 다 묶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딱 묶어서 네 자로 뭐라 한다고요? 네 자로 기반시설. 알겠죠? 기반시설은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이 시험이 어떻게 나냐? 짝치기가 나요, 짝치기. 교통시설이 뭐냐? 공간시설, 유통공업시설, 공공문화시설, 이렇게 방시설, 환경시설, 보건시설, 이렇게 짝치기. 그것도 써놔요. 짝치기를 잘하자, 이렇게 써놔요. 짝치기 잘하자. 그 다음에 심화학습 보면은 이 기반시설 가볍게 한번 봤잖아요. 그 기반시설 중에서도 이세 가지는 더 세분합니다, 이 명칭을. 도로, 자동차 정류장, 그다음에 그 광장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한 문제 출제했어요. 어떻게 나왔냐? 2번이 출제됐던 것인데요. 자동차 정류장이 아닌 것은 찾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은 6가지 명칭으로 가지고 운영돼요. 이것도 저것도 자동차 정류장이 뭐냐? 그거 보면, 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있죠? 그다음에 바로 물류 터미널이 있죠. 그 다음에 공용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교수 복합환승센터 이 여섯 가지 시설은 다 이 자동차가 잠시 들어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운행되는 그런 시설들이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 공공 그 차고지. 이 공용 차고지. 공용 차고지라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가 바로 운행되고 밤에 기사님들 들어가실 때 차를 넣어놓고 들어가고 아침에 나와서 다시 운행하는 그런 공간이 공용 차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용 차고지. 그 다음에 공동 차고지라는 것은 A버스에서 B버스에서 여러 회사가 공동 운영하는 차고지예요. 그래 공동 차고지, 공용 차고지 다 자동차 측면을 봅니다. 물류터미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동차 그 여러 유형의 자동차가 바로 왔다가 다시 승객 싣고 다시 가죠.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고속버스 터미널 있잖아요. 그걸 동시에 운영하면 복합환승센터가 돼요. 그 뭐 대전 가보면 크게 터미널 앞에다 써놨던데 복합환승센터라고. 이게 바로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복합환승센터. 그래 그리고 차고지 두 개. 공용 차고지, 공동 차고지. 그 다음에 이 화물차 운행하고 계신 그 기사님들이 저 거제도라든가 통영이라든가 진도 뭐 보성 이런 데 해남에서 또 강원도에서 여러 농작물 틀어고 딱 하고 오시다가 새벽같이 그 짐을 싣고 오시다가 중간중간에 쉬고 주무시고 올라가는 공간들 있죠. 이게 바로 화물 자동차 휴게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자동차 정류장이다. 그래 자동차 정류장은 한번 기출됐는데요. 거기에서 광장 일종인 교통광장 있잖아요. 그리고 저 아까 교통설에 해당하는 주차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자동차 정류장이 아니다. 자동차 정류장은 여섯 개가 있다. 여섯 개가 뭐냐 그러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 그 다음에 공용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 자동차 휴게소, 복합 환승센터가 있구나.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13번 광역시설 있죠. 그 다음에 14번 도시군객시설, 15번 도시군객시설사업, 그 다음에 16번 도시군객사업. 참고 말씀드리면 16번은 3년 전에 한 문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도시군객사업을 찾아라 이게 문제였어요. 세 개가 있습니다. 16번을 먼저 보면은 도시군객사업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뭐냐 그러면 바로 도도정이죠. 도도정이 있습니다. 도도정. 그래 도시군객사업이 뭐냐 그러면 도도정이 있다. 이 도시군객시설사업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있고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사업 다 바로 무승객으로 결정해서 그 사업을 하니까 도시군객사업을 하냐 바로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해서 해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 도시군객사업인데 그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도시군객시설사업, 이 시설은 뭐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정비사업은 기존 도시를 노후불량층을 밀집해 있는 지역 밀어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도시군객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란 게 시행자 문제, 사업장 구역 문제, 지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사업의 시행 방식 문제,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주체 세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 법에서 규정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의 내용이 너무 방대. 고로 이 세 가지 사업 중 도시 군객 시설 사업만
이 법인 국토개법에서 직접 그 내용을 구체로 규정하고 있고, 이두 가지 사업은 다른 법률에서 구체로 규정하고 있어요. 다른 법률. 다른 법률. 아까 했죠? 전 시간에. 다른 법률은 뭐냐? 도시개발사업은 여기다 도시개발법 쓰면 되고,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업은 바로 세 가지 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어요. 도시군계획실사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 법.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다른 법률. 다른 법률이 뭐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뭐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이렇게 세 가지 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밑에 자세히 써놨죠? 심화에다가. 심화를 보시면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그때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해가지고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등등등 이런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사업이 있다. 뭐냐?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올해 그 32회 시험에서 정비법에서 가본을 가지고 출제했어요. 가본을 그대로 써놓고, 야, 이게 무슨 사업이냐? 주관경 개선사업이다. 이게 답이었어요. 그래, 이건 시험 덩어리예요. 그래, 이 주관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혈하고 노후불황시설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관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주관경 사업이고, 단독주택 및 다세대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관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도 주관경 개선사업이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황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관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적, 공업적 등에서 도시군을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재개발사업이란다. 4번. 재건축사업은 정비개발사업은 양호하나 노후불황시설에 해당하는 공동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되고, 지금 뭐다 알기는 힘들잖아요. 그냥 꼭 읽어는 둬라. 자주 읽어두시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광역시설 있죠. 이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기반시설을 봤죠. 기반시설을 쫙 봤는데요. 이런 기반시설 중에서도 광역시설은 이 광자가 넓을 광자, 역자가 지역역자. 그래서 광역할 때이그 광역은 최소한도 두개 이상의 지자체, 두개 이상. 그래, 이렇게 A시, B시, 뭐 C군이 있다. 그러면 두개 이상의 지자체를 이렇게 공강의 기능을 연계해나가고자 도로 같은 연결할 수 있잖아, 이렇게. 철도 같은 연결할 수 있죠. 이렇게 두개 이상의 지자체 관악에 걸치는 시설도 광역시설 하고요. 아니면 여기 이 시에다가 이렇게 공항 하나 설치해가지고 세 개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공원 하나 만들어서 세개 지자체 시민들 같이 이용할 수도 있죠. 여기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여기다 설치해서 세개 지자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 장사실 화장실 설치해서 같이 이용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기반시설 중에서도 인접한 둘리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군후 관할구역에 걸치는 도로, 철도 같은 이런 기반시설도 광역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둘리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지는 않지만 한 곳에 설치해서 두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도 광역시설을 한다. 이런 광역시설을 보다 체계로 정비해 나가고자 할 때에 미리 묶음을 이렇게 쳐가지고 지정하는데 이걸 뭐라고냐? 광역계획관. 이렇게 광역계획을 지정하죠. 광역계획권을 정하게 된 후에 이 장소에 이런 광역시설 배치 규모 설치 이렇게 하자라는 정책 계획서를 맞는데, 그 계획서가 광역 도시계, 광역 도시계. 자, 그래서 광역 시설, 광역 계획관, 광역 도시계획을 때 광역은 최소한도
몇개 이상의 지자체를 내파하는 용어냐? 두 개 이상이다. 여기까지를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만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할 때 이 광역시란 말 할 때 광역은 이 앞에 고유명사를 갖다 지역을 갖다 들이면 하나밖에 없죠. 부산 광역시 하나밖에 없죠.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이건 행정구의 명칭으로서 광역이 나오지요. 이때 광역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로서 국가인 행자부한테 승인받으면 광역시가 되는데, 이 광역시 할 때 광역하고 광역객관, 광역시설, 광역도시가 할 때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때 광역시 할 때 이거 빼고 나머지 광역시설, 광역객관, 광역도시객은 이때 광역은 최소한 몇 개 이상의 지자체를 입하는 용어냐? 두 개 이상이다. 그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로 13번 그리고 14번도 시험에 잘 나온 건데요. 도시군객시설이란 기반설 중에서도 여기 아까 여러 가지 기반설 있죠. 여기다 도로를 이렇게 설치하자 할 때 도시군가로 딱 결정해. 이렇게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객시설 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이 시설을 설치, 정비, 계란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뭐라고 하냐? 15번. 그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도시군객시설 사업이란 도시군객시설을 그것도 체크해요. 도시군객시설을 설치, 정비, 계란 사업이다. 꼭 봐주시고. 17번으로 가서 보면은 도시군객사업 시행자. 그때 시행자만 나눠놓고 앞에 도시군객사업 했다 또 합쳐요. 그러면 도시군객사업은 여기 몇 개 있었어요? 도시군객사업은 세 가지 있었죠. 세 가지 모두 다 입법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입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17번 입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인원 법률, 다른 법률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아래요. 그 법에 따라 도시군계사업을 하는 자다. 그 다음에 18번 공공시설한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등 공공용시설을 만든다. 이 정도만 보셔. 이 정도만. 그 다음에 19번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설비, 통신설, 하수도 시설 등 지하배설물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개선, 도로구조 보존, 교통 원활 소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지하에다 체크해요. 지하. 그래, 도로 밑에 이렇게 도로가 있다면, 도로가 있다? 그럼 도로 밑에다가 이렇게 터널처럼 이렇게 공원을 맞춰 넣어놨어요. 그러면 공동에다 여기다 전기선인 전기선, 통신관, 전선관, 수도관, 중수도관, 그 다음에 쓰레기 수송관, 열 수송관, 이런 것들을 다 집어듭니다.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집어듬으로써 지상에다 전기선 전봇대 설치 못하게 막아버리죠. 그래서 미관도 개선하고 도로 구조도 보존하고 교통 원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하에 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하셔. 그 다음에 04번 기반시설 연동지로서 개발 밀도 관리교, 기반시설 부담교, 기반시설 비용은 바로 이것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